그러니까. 제가 분위기 자,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들의 특징은 불안하기도 전혀 없어. 그냥 외워야 돼. 딸딸. 기버. 포기하라. 아까 한 거 그걸로야. 네. 한으로. 자, 마이크. 저희는 지금 좀 긍정적인 말 듣고 싶은데. 오케이. 아, 좋았어. 아, 둘이 따라와. 아, 좋았어. 형, 혜미야. 네? 바라봤잖아. 바라보면 진짜 공감하잖아. 네. 공감하고 앞으로 한 번 더 좀 가주자고. 네. 한 번만 빠지봐봐. 네. 좋았어요. 아니요. 자, 다시 한번 할게요. 이상형님. 이쪽은 아니고,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자. 야, 혜미야, 너 오늘 다 붙였어? 아니야. 네. 자, 어쨌든 나 다음 씨 뭐야? 다음 씨. 야, 오늘 전문 영화도 있는 줄 알아요. 다음 씨예요. 왜 웃어? 웃지마. 헷갈려 나오시네. 자, 형도 길면 주말에 애들이 몇 개 더 있어야겠다. 아, 오케이. 저는 그런 거 얼마든지 늘릴 수 있으니까. 기운내, 임마. 어, 예, 미친 나, 나만 타고 왔어. 왜 그래, 형이야. 한 번. 야, 뭐야, 왜. 야, 미친아. 대사, 대사 다 죽구나. 얘기하면서 무슨 생각하라고. 갈래, 갈래.